한국 나전측의 박물관 건립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11차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고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시에 권고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권고문에 손혜원 전 의원이 기증한 나전측의 작품의 가치와 목포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작품의 보존과 활용 대책을 목포시가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문에는 나전측의 작품 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열린 수장고 형태의 전시 공간 마련과 장기적으로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 이를 위한 관련 용역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